안녕하세요. 희선이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떻게 지내셨어요? 아우, 어느 좋은 글에서 청춘은 들고양이처럼 재빨리 지나가고, 그 그늘은 영혼에 오랫동안 드리워진다는 글귀를 읽었어요. 그런데 비단 청춘만이 아니고, 올해 새해도 벌써 며칠이 금방 후딱 지나갔어요. 그래서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제가 꽃 인연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. 제라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어떻게 키우게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. 저는 총채라고 있어요. 정말 국민이 제라늄인데 빨간색이에요. 엄청 화려하고 멋들어지고 화형이 크고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핑크색이 전체적으로 많은 제라늄 세계에서 빨간색은 참 예쁘더라고요. 제가 친정 엄마한테 갔는데 거기서 막내 여동생이 총채를 키우다가 엄마를 갖다 드렸어요. 그래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때 당시에 저는 지금 제라늄 4년 차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다육이를 한 50여 종 키우고 있었거든요. 그러다가 총채를 보고 그거에 반해서 제가 너무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동생이 갖다 준 선물해 준 제라늄을 엄마가 저에게 또 선물을 하신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키우면서 하나 두 개씩 개체수를 늘리고 한동안은 또 총채전도 만들었었거든요. 그렇게 키우면서 제가 제라늄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4년 차가 되었어요. 요즘 정말 한겨울에 이렇게 멋들어진 꽃을 볼수 있는 건 진짜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저기 보이시나요? 비닐 커튼 쳐준 거요. 저희 앞에 가로막는 건물도 없고 정말 햇볕은 잘 드는데 조금 많이 기온이 떨어져서 남편하고 같이 가가지고 비닐 커튼을 쳐주려고 비닐을 끊어왔어요.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제라늄 꽃들이 잘 피는 것 같아요. 한낮에는 25도, 뭐 27도 막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, 요즘도. 그래서 꽃멍울이도 잘 생기고 꽃도 잘 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. 제가 그렇게 꽃을 총채를 알게 되고 꽃을 키우다가 어느 밴드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좋은 꽃님들을 많이 만났어요. 꽃 인연들은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감사하게도 거기에서 많은 행복을 주는 꽃님들을 만나서 나눔도 받고 또 제가 또 나름 여기저기 뒤지고 중고장터 같은 데서 드리고 해서 한동안은 100여 가지가 넘었었어요. 그래서 작년 봄만 해도 여기 베란다가 거의 꽉찰 정도로 꽃들이 흐드러졌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. 왜냐면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. 친정 엄마가 무릎 수술하시는 바람에 제가 또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작년 여름이죠. 워낙 더웠어야 말이죠. 그래서 그때 조금 많이 보내고 그런데 이 제라늄이 고온 다습을 실어야 하는데 점점 저희 우리나라가 고온 다습한 나라가 돼가고 있잖아요. 이것도 환경 파괴의 일종이라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제라늄이 여름에 좀 많이 키우기가 힘든데 이러다가 꽃님들 베란다에도 벽걸이용 에어컨 하나씩 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작년 여름에 너무너무 많이 더웠어요. 그때 좀 많이 보냈는데 또그 와중에 살아있는 것들, 목질화된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남아 있어서 그것들 다시 또 키우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되었어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 꽃멍울이가 생긴 것들도 보이죠? 이런 꽃멍울이 보는 재미도 쏠쏠해요. 요 꽃이 어떤 얼굴로 저에게 와줄까 이런 상상도 해가면서 지내는 이 베란다에서의 하루가
너무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한 거예요. 요즘 삽목이 조금 잘 되는 계절이고 시기라서 제가 요즘 삽목에 조금 열중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서로 나눔도 하고 또 교환도 하고 제가 없는 거 다른 꽃인연들한테 또 얻기도 하고 또 저도 주기도 하고 해가면서 올한해또 행복하게 보내려고 해요.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청춘만 들고양이처럼 재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한해 여러 꽃님들께서도 혼인연 맺고 행복하게 가드닝 하시면 좋겠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루트로 아니 어떤 방법으로 제라늄 꽃을 알게 되시고 맞이하게 되셨는지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.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 이렇게 한꺼번에 예쁜 꽃들이 꽃볼들이 둥둥 떠 있는 이런 제라늄을 키우면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치유 활동을 하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. 꼭 그게 친구고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제라늄을 만나게 돼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이러면서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제가 나날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려요. 인연도 꽃인연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. 인연을 잘 맺어야지 스치는 인연을 함부로 맺어서 잘못된 사람을 작년에 봤잖아요. 저희들은 좋고 행복하고 예쁜 마음의 꽃님들과의 교류로 저희들이 한층 더 성숙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돼갔으면 좋겠어요. 저의 올해 소망은 제라늄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하게 되었고 또이 유튜브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새로운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지금 계획표를 작성 중이에요. 여러분들께서도 가만히 계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.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열심히 한번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서 여러분들도 올 연말에는 내가 참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은 이루어냈다 하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한번 저와 함께 노력해 보시는 거는 어떠하실까요? 여러분, 감기 조심하시고 꽃님들 덕분에 제가 나날이 행복합니다. 이 행복을 여러분들께 함께 할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